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오늘도 계속해서 공항을 만들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공항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는 자동차 게임 제작자인지 비행기 게임 제작자인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공항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요. 자, 오랜만에 저 이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. 차를 한번 색깔 바꾸고 한번 가볼게요. 오, 엔진 소리 좋고.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가 추가가 됐냐 하면은, 자자자자자, 오. 비행기 사이로! 야, 이 슈퍼카는 높이가 낮아가지고 비행기 밑으로 막 지나갈 수 있어요, 이렇게. 오. 자, 뭐가 추가되겠냐? 여러분, 이 차들 아시죠? 공항에 있는 차들. 이 차들이 오늘 수입돼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. 비쌌어요, 여러분. 자, 지금 이거 비행기 올라갈 때 계단이 저게 쭉 올라가면서 길어지면서 비행기까지 쭉 가는 건데요. 요거 됐고. 지금 그리고 공항을 지키기 위해서 스텔스기 한 대 수입했습니다. 예, 이거 레이더에 안 걸리는 비행기인데요. 네, 공항을 지키려면 이런 거 한 대쯤은 있어야 되잖아요. 야, 스텔스! 오, 이거 봐. 오, 시커매가지고. 지금 얘 차가 밑에 받치고 있는데, 이 차는 비행기를 끌고 다니는 차예요. 공항에 가면 이런 차들 꼭 있죠. 오, 스텔스.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일단 샀어요. 자, 이 계단은 아직 올라가지는 못합니다. 이렇게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통과되게 해놨고요. 이제 나중에 올라가도록 만들어야죠. 자, 이거 차들 잘 준비가 됐습니다. 아, 올라가면 좋은데. 네, 여러분, 계속해서 공항 만들고 있는데요. 네, 이제 공항에 필요한 거 요 정도면 되겠죠? 공항 있고, 비행기들 있고, 그리고 공항에 돌아다니는 필요한 차들 있고, 관제탑도 있고, 활주로도 있고. 여러분, 이 정도에서 이제 공항 작업 마무리하면 될까요? 공항 입구 이제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아직 할 거는 많은데,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공항 작업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, 이 차 타고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는데, 자, 오랜만에 한번 타봅시다. 점프해서 승차기 쫙. 오, 자, 가볼게요. 자, 비행기 타고 람보르기니. 자, 문 열고 비행기 버튼 눌러서 문 열고. 좋아, 타자. 오케이, 탄 다음에 사람 내려. 자, 출발입니다. 자, 스텔스기가 보일까? 멀리에서 안 보이네요. 야, 공항이 위에서 바라보니까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손이 더 많이 가야 됩니다. 네, 여러분, 계속해서 공항 작업하고 있고요. 잘 준비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물에 빠져야지. 야, 하, 원이, 어잉? 어디 갔어, 하천? 야, 이거 오류다. 네, 여러분, 3D 운전교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휴후. 저기 차가 떨어지고 있네.